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사시사철 언제나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바나나는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과일입니다. 바나나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은 물론 마그네슘과 철분, 칼륨 등의 영양소도 풍부해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하지만 두꺼운 껍질에 쌓여있는 바나나도 그냥 먹을 경우 잔류농약이나 세균을 같이 먹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나나를 가장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과 바나나를 가장 건강하게 먹는 한 가지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과일이나 채소의 표면을 살펴보면 소량의 농약이 남아있고 이를 잔류농약이라 부릅니다. 식약처에서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농약의 잔류 허용 기준을 정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유통 과정 중 농약이나 세균, 먼지와 같은 이물질이 더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식약처에서는 바나나를 수입할 때 잔류농약 분석 검사를 진행하지만 검사 시 바나나 꼭지는 제거한 후 통째로 갈아 수치를 확인하므로 꼭지의 잔류농약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나나 꼭지는 다른 부분보다 농약이 축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가위로 잘라내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바나나와 같은 열대 과일의 경우 농약과 보존제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대량 수입되어 들어온 바나나를 보면 보존제와 각종 약품에 가득 담겨져 있고 이물질들이 아주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나나는 껍질을 까고 먹으니까 크게 상관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손으로 껍질을 벗길 때 손에 이런 성분들이 묻기 때문에 세척을 하고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바나나 꼭지 부분은 수입과 유통 과정에서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량의 보존제와 방부제가 묻어 있습니다. 때문에 줄기 쪽부터 약 1에서 2cm 정도를 잘라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50도의 물에 2분 정도 담갔다가 먹는 것이 가장 위생적입니다. 이 방법은 해외 조리기술 연구회에서 고안한 방법으로 여러 매체를 통해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소나 과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분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데 50도의 물에 담그면 기공이 열리면서 순간적으로 물은 흡수하고 표면에 묻어있던 농약과 이물질은 배출합니다. 50도는 채소와 과일의 세포막이 망가지지 않는 한계 온도이므로 50도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녹색식품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세척 전 과일 표면에서 111만 마리의 일반 세균이 검출되었는데 이를 찬물로 세척할 경우 27만 마리로 줄었으며 50도의 물로 세척하였더니 5만 4천 마리로 급격하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50도 세척 방법은 채소와 과일을 더욱 싱싱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농약이나 이물질, 세균을 크게 감소시켜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과일을 세척할 그릇에 찬물을 받아놓고 끓는 물을 같은 양만큼 부으면 쉽게 50도 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50도 물에 바나나를 담그고 약 2분 정도 살살 흔들면서 씻어준다면 잔류농약과 세균,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바나나를 깨끗하게 드시고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숙면유도에 최고로 좋은 바나나 섭취 방법입니다. 바나나의 풍부한 트립토판 성분은 불면증 개선에 아주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인 트립토판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활성화시키는데요. 이런 작용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수면을 유도하여 불면증 개선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바나나에 함유된 칼륨과 마그네슘 성분 역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어 수면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미국 화학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멜라토닌 양은 저녁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수면을 유도하고 한밤중에 최고조에 달하며 잠에서 깨어나는 아침이 되면 다시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나나의 풍부한 트립토판이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불면증 완화에 좋은 바나나를
더욱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바나나 발효액을 만들어서 먹는 것입니다. 바나나를 발효시키면 그 과정에서 트립토판의 증가는 물론 흡수율 또한 높아집니다. 발효액을 만들 때는 검은 점이 많은 잘 익은 바나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슈가 스팟이라 불리는 검은 반점은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이 좋아하는 영양소가 풍부해 발효가 더잘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껍질을 벗긴 바나나는 얇게 썰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바나나와 꿀을 1대 0.8 비율로 넣어주는데요. 꿀을 사용하는 이유는 설탕에 비해 발효 시간도 짧아지고 생리 활성 물질도 더욱 잘 추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밀봉한 바나나는 햇빛이 들지 않는 상온에서 3일간 발효시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뚜껑을 열어 가스를 빼주고 잘 섞이도록 살짝 저어주면 더욱 좋습니다. 완성된 바나나 발효액은 바나나를 건져낸 후 냉장 보관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잠자기 전 미지근한 물한 컵에 바나나 발효액 두 큰술 정도를 타서 마시면 최고의 불면증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향긋하고 달콤한 바나나 발효액으로 불면증 완화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나나를 가장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과 불면증 예방에 좋은 바나나 섭취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바나나는 치매 예방과 피로 회복, 피부 건강에도 좋으니 꾸준히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는 견과류와 시금치, 파인애플과 같이 먹으면 혈관 건강과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니 이 음식들과 같이 먹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몸에 좋은 바나나도 과섭취 시 풍부한 마그네슘과 칼륨이 몸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하루에 3개 이하로 천천히 드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도 공유하셔서 모두가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